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매월 말에 또 이렇게 방송을 올릴 때는 그 다음 달로도 넘어가는데요. 뭐 청취자분께서 많이 이해하고 계시려 믿습니다. 근데 제가 30일을 항상 넘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 달 9월 달이죠. 오늘이 9월 마지막 30일인데 참 바빴어요. 많이 바쁘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편집하고 이러다면 또 10월 달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일단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나타나는 고린도전서입니다. 하여튼 찬송은 잘 들으셨죠? 저도 아까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이 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편의 찬송가 이런 것들에게 또 작곡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형제님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주 고린전서 14장 19절까지 했죠. 오늘은 20절부터 주님 성령이 허락하시는 만큼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리죠. 형제님들,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갓난아이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회복역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19절에 이어서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이 20절부터 25절까지는 상당히 그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난해해요. 아마 몇 번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시고, 저도 사실 좀 혼돈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몇 년간요. 이 20절부터 25절이 쉽지 않는 구절이고요. 어떤 해설서를 보더라도 이렇게 통쾌하게 이렇게 와닿는 해설은 아직까지, 물론 제가 이제 그 해설서의 깊이를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래도 성령님께서 하루하루 또한해한해 성경에 대한 이해와 또 해석에 대한 깊이를 우리야 누구든 간에 더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한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절한절 이렇게 볼때 불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도 봐도 막 횡설수설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한절한절 보면은, 아,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제 바울의 부담을 만지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어렵지만. 또 그렇다고 제가 다 만졌다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그때 생명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렇게 작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올해 깨달을 수 있고, 그렇죠. 또 10년 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10년 후에 깨달을 수 있고, 그런 심정을 하는 겁니다. 뭐다 청취자들이 알아서 들으시면 돼요. 제가 해석하는 것이 완벽한 건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냥 저의 간증을 하는 거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20절이 있기 전에 19절, 지난주에 마지막 했죠.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언어로 1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의 생각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역 성경 보다 일반 청취자 중에 기성교회 가신 분들은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 더 익숙해 있죠. 제가 지금 개역 개정 어디서 두고 와가지고 지금 개역 한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한 겁니다. 이게 좀 14장 19절을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더 익숙할 겁니다. 근데 뭐 회복역서는 또 원문에 충실하니까요. 제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할게요. 다시 회복역성경으로 와서, 교회 안에서 다른 언어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의 생각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란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방언 반대주의자들이 이 19절을 가지고 방언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쓰시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이 구절을.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시간도 제한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살짝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바울은 하여튼 본인이 가장 많이 방언을 했고, 그리고 이 방언을 금지하거나 타부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냄새가 사실 14장 한절한절 보면 한 구절도 찾을 수 없어요. 바울의 요점은 뭐냐? 즉 방언에 대한 바울의 요점은 통역이 없으면 신언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아주 평가절하하고 막 밑바닥에 둔건 아닙니다. 통역이 없으면, 그죠? 방언 통역이 없으면 방언만으로 남을 때 그거는 개인을 덕을 세우고 개인을 건축하는 데까지는 있지만 집회에서는 많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바꾸 말해서 역으로 말해서요. 통역이 있다면 거의 신원과 비슷비슷해요. 통역이 있다 하더라도 신원보다 좀 불편한 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방언했다 통역했다 방언했다 통역했다 하니까 이제 두배 걸리죠. 좀 그런 번거로움이 조금 이렇게 불편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또 해외에서 사역제 들어왔을 때 그렇게 큰 불편함 못 느껴요. 이렇게 시간이 두 배로 연장되기가 쉽긴 하지만 거의 통역이 되면 방언의 은사는 신원만한 가치에 버금가는 겁니다. 통역과 함께요. 방언과 반통역이 합당하면 합당하게 영 안에 나오고 영으로서 이렇게 말해내는 거라면 거의 신원과 동일한 거예요. 저는 바울이 이러한 관점에서 했다고 봐요. 근데 방언 반대자주의자, 금지주의자들은 신원이 월등하니까 방언 폐기 처분하자는 식으로 본인의 말에서는 또 그렇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 그 속부분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영을 역력히 만들 수 있어요. 소가 넘지 않기 원합니다. 성경의 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 그 사람의 기호에 따른 영, 또 특별한 사역자, 특히 방언으로 말미암아 해를 입은 사역자분들의 영향을 받은 영이지. 물론 그런 영도 교회 건축에 또그 사람끼리 모인 방언을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 안에 뭐 어느 정도 도움은 주겠죠. 그 하나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걸 보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적인 그래서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이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된 회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방언 금지주의의 암시적인 또는 잠재성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좀 고합니다. 지금 완전히 해방됐습니까? 교회 생활 행복해요? 방언 안 하고. 성경 안에서 그토록 뚜렷하게 명시된 이 은사를 폐기 처분하신 여러분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깊은 속에 가슴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폐기 처분하고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럼 또 그분들은 또 역으로 우리한테 얘기하죠. 그럼 방언하는 당신이 행복하냐? 그건 끝이 없는 논쟁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뭐랄까 부활 생명을 맛보고 눈물 콧물 흘릴 정도의 어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맛본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만족을 하시면 안 되죠. 그쯤은 아시죠? 그냥 다 지나가는 기쁨이에요. 유황의 산이라고 하죠. 유황의 언덕이라고 하죠. 모략의 산이라고 하죠.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죽음은 산처럼 거쳐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 그 가운데 우리 같으면 유황의 산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언덕이라고 그랬어요. 아가서에. 그것은 죽음보다는, 죽음의 쓴맛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향기, 부활의 기쁨. 이걸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나는 평신도라는 말은 별로 쓰고 싶지 않대요. 평생 평신도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 왜 소망이고 착각입니다. 또 그렇게 또 섞어가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기는 자는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십자가에 입 맞추는 사람, 모략의 산, 죽음의 산을 넘어 유황의 언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향을, 즉 부활의 좋은 기분 좋은 맛만 많이 산처럼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이기는 자될수 없습니다. 모략의 산, 유황의 언덕. 제가 참 좋아하는, 아, 이거 많이 빈다는 말을 하는 건가, 내가? 내가 왜 여기까지 나왔나? 아무튼 간에 뭐, 편집하시는 분이 또 삭제하기를 원하시면 또 산책, 삭제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빗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왜? 방언 반대자주의자들이 그 속부분에서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방언을 지키는 것은요, 순교의 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감히 이렇게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꼭 방언뿐 아니다. 사탄은요, 어떤 은사든 진리든 폐기 처분하려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의 터였죠. 교회 입장. 완전 폐기 처분까지 갔어요. 그러나 이 시대, 20세기 때 신실한 주님의 종을 통해서 교회 입장, 교회의 터, 교회란 무엇인가를 회복했어요. 근데 그 회복할 때요,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그것만 빼놓고 교통해 주시고, 그것만 빼놓고 성경 강의를 해주신다면 대환영인데, 그거, 뭐라 그러냐. 이, 논단지에 파리가 한 마리 떨어졌다고 표현했던가, 꿀단지에. 하여튼, 그걸 파리로 비유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또 제가 교통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입장, 교회 터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방언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제가 방언에 대한 진리를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이런 방송에서 하면서 또 저는 방언에 대한 어떤 논문 비슷한 것도 좀 했습니다. 인도 땅에서. 와, 전쟁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님이 완전히 그냥 저를 하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조금 흔들리기도 했어요. 상당히 이렇게 진리적으로 뭐 아는, 근데 방언 가지고 하기를 따느냐. 완전히 그냥 폐기 처분해야 돼. 근데 상당히 제가 존경한, 그래도 진리적으로 이렇게 좀서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인도 땅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님께 가져갈 때, 아니다. 이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 이 진리. 저는 정말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에 정말 당신이 방언을 폐기 처분하기를 원하시면 제 학위 떨어지게 하소서. 여기서의 논문이 통과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정말로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교수님도 이거 통과되기 쉽지 않다고 했지만 반 기적, 뭐 완전한 기적은 아니지만 작은 기적을 행하사 통과되게 하소서. 영어도 잘 하지도 못하고 제가 사실 좀 그렇게 뭐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통과시켜 주셨어요. 그 나라에서. 참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이건 뭐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제 자랑처럼 들린다면 그냥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만큼 교회 입장의 회복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거의 반의 반 정도의 중요성은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언은 회복돼야 돼요. 정말입니다. 특히 이 악한 시대, 이 어둠의 시대, 사탄의 시대. 제 속은 정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아, 오늘 이게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지? 제 부담만 말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의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20절에 들어갑니다. 이에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구약을 인용하려고 이 말씀을 서두에 깐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당시의 원칙은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도 비슷해요.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이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봅시다. 그거예요. 그럴 때, 특히 구약성경은 좀 어렵거든요. 말씀을 쪼개고 이해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못해요. 그냥 어린아이들은 자기 감정, 체험, 그게 이제 어린아이의 저거죠. 근데 말씀의 근거에서 아이가 되지 말고. 특히 이에 있어서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 있어서는 갓난아이 되십시오. 나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히 모르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에는 이 말씀을 통한 이해를 하려고 이제 21절에 준비가 돼 있죠. 이사야서. 그리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면서 조심스럽게 굉장히 어려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신약시대에서도 우리도 잘 모르고 저도 사실 이걸 100% 알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계속 추구하고 계속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요 21절부터 25절까지 잘못 해석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댓글로 막 비난해도 좋아요. 제가 그런 거 글귀 읽기를 좋습니다. 저도 완전히 망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자,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들어갑니다. 율법, 구약 성경이죠. 내가, 이거 이사야서에 나온 거죠? 내가, 저기 맞나? 이사야서 21장 2절. 각주보면, 이사야서 28장 9절부터 13절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아요. 내가, 이사야죠.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 주의 말이다. 이거 방언이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의 말, 근데 나라를 작게 했어요. 이 회복용이 참 이런 게참 귀해요. 이런 원문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 있는 거라면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래서 꼭 국가적인 언어의 방언이 아니라 천사의 말, 다른 영에서부터는 영의 말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해요. 나라가 작게 적혀 있거든요. 그거는 원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른 국가의 말의 방언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에 꼭 철칙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천사의 말을 포함한 또는 모든 영의 말을 포함한 방언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중요해요. 그들이 뭘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성경, 이 방송을 들은 분은 거의 다 성경을 몇 독씩 하신 분들일 거예요. 이 구절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제가 힌트를 내죠. 믿는 이들일까요? 믿지 않은 이들일까요? 이거는 쉽죠. 믿지 않는 이. 그러면 또두 번째 질문. 믿지 않은 이 맞습니다. 불신자들이.
근데 순간적으로 믿지 않으니까요? 아니면 영원히 믿지 않기로 작정 아닐까요? 좀 질문이 이상한가요? 좀 질문이 어렵죠. 순간적으로 안 믿, 아니면 곧 믿게 됐는데 지금 현재 안 믿는. 그렇죠? 참 이게 쉽지 않은데 그거는 제가 요 22절 읽어가면서 해설해 주는 게좀 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22절을 넣을게요. 자, 그들이 나의, 그들이 누구냐는 거 제가 질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 주님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이 당시에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신언자들이라고 하죠. 또는 예언자들, 이사야 같은 사람들을 보고 아, 이 사람 안 믿겠다. 이 사람은 듣지 않겠다라고 예견하는 거죠. 예언 또는 예견하는 거죠. 미리 보는 거죠. 근데 이 불신의 정도가 상당히 세죠. 그래서 안 믿겠구나.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했는데, 다른 언어로까지 했는데, 이게 다른 나라 말인지 다른 언어 어떻게 하냐? 통역자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 말하면 그 나라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가 생각이 떠오릅니까? 사도행전 2장이죠. 그때는 그야말로 다른 나라, 몇 개국의 나라를 말로 했죠. 꼭 그때는 통역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도 돼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명절로 인해서, 오순절로 인해서 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리비아 말인데요? 어디 말인데? 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근데도 그 분위기는, 물론 믿고자 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대다수. 뭐, 그때는 이제 오순절, 이른비의 역사였기 때문에 좀 특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장난하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건 뭐냐? 믿지 않겠다. 라는 대세로 끌고 가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오순절 때, 즉, 이른비의 역사가 있을 때. 그렇다면, 그런 것이 없는 마지막에 대부응을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기 가운데는 어떨까요? 그 분위기가 대세가 정말 팽배할 겁니다. 그러니까 웨일즈의 부흥 거의 뭐 초대교회 같은 부흥이 왔어도 끝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자는요. 부흥이 터졌다 하면은 마치 제가 한 비유를 들자면 부흥을 한 불로 비유하자면요. 불났다 하면 소방대원들이 가서 끄듯이 그렇게 꺼요. 여기서 보통 소방대원들을 착하게 보고 긍정해 보는데 저는 여기서 역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부흥이 났다, 불이 났, 부흥이 났다는 거, 불났다 해서 이 사탄들은요. 삐익 하면서 이 뭐랄까. 무슨 신호라고 그러나? 그래. 때르릉 때르릉 게 있죠. 하면서 이제 경고음이라 하죠. 경보음 하죠. 그래서 그거 끌어 소방대원들을 이끌고 탁 끌어갑니다. 저희도 오늘도 지난달에도 마지막 부흥에 대한 부흥했는데 오늘도 마지막 부흥에 대한 부흥 이러네. 그 정도로 꺼요. 이 웨일즈 때도 얼마나 많은 사탄 소방대원들이 그 불을 끄려고 산불 난거 끄신 거 보셨죠? 필사적으로 끄잖아요. 이 사탄들이요, 필사적으로 끕니다. 또 하나 비유해 드릴까요? 코로나 2년 잘 보내셨죠? 코로나 확진자라면 필사적으로 추궁해서 격리시키죠? 이 코로나를 부흥의 불길이랄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한번 비웁시다. 우리는 확산자이자 확진자가 돼야 돼요. 나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코로나 2년을 지내면서, 야, 진짜 확산보다 더 무서운 게 확진이구나. 사탄들이 더 무서워하는 게 확진이구나. 완전히 그냥 예수화, 예수로 병들게 하는 거야. 예수로 미치게 하는 거야. 걔네들 보기에는 예수 병 들었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예방접종 하는 겁니다. 예수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걔네들은 예수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약한 놈들은. 우리는 예수의 영이라고 하죠. 예수의 생명이라고 해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안 해요. 예수 바이러스 가지고 백신을 맞아야 된다. 걔네들. 필사적으로 해서 그냥 확진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뭐 별게 아니었죠. 오미크론 애들. 사실상 여기죠. 하여튼 많은 게 있는데 뭐 그런 건 제가 뭐 따지고 싶진 않고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도 이들이 얼마나 확신하게 할까, 얼마나 소방대원으로 사탄들이 꺼버리는지 불이 붙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바이러스로 감염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소방대원들 또뭐 질병관리청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했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거는 잘한 거예요. 나쁜 균이 확진. 그러나 좋은 균이 확진하는 걸 방해하는 것이 사탄은요, 밤샐 정도가 아니라 금식할 정도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확산하지 못하게, 복음이 확진되지 못하게 막. 이 소방대원과 질병관리청 사람들 볼때 내가 역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물론 물리적으로는 잘한 거예요. 산불 날때잘 껐어요. 그리고 코로나 잘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탄이 이보다 더 부지런한 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말까지 꺼내느냐, 배경.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느냐. 이 말은 산불로 다 태워버리는 게 나의 꿈인데. 성령의 불길로 이 세상을 다 태워버리는 게 나의 꿈인데. 성령의 바이러스로 이 세상 사람들 다 확진되는 것이 나의 꿈인데. 그렇게 안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신언자, 예언자,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도 몰라요. 이런 분.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주님, 어떤 면에서는 알지만. 그래서 다른 나라 언어를 주고. 그래도 좀 깜짝 놀라라. 어떻게 리비아를 하나님, 리비아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할까? 어떻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이집트어를 모르는데 아프리카 말로 그렇게 할까? 조금 좀 생각 좀 하라고. 그래도 강퍅한 안 믿는 사람들은요, 금방 세술에 취했고, 이건 뭐, 딴 거겠지. 이렇게 돌리고 안 믿으려고 아주 작정하고 귀를 막아버려. 그래서 22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 이것은 좀 너희들이 좀 깜짝 놀랐으니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라. 열라. 오순절 때는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이 강했기 때문에. 물론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런즉 베드로가 방언을 통역하는 식의 메시지를 전했죠. 이 여러 국가들로 말한 것을 갖다 종합적으로 통역하는 방식으로 메시지. 사실 그게 참다운 방언 통역입니다. 한마디로 하나 그렇게 해도 되고요. 막 방언을 왈랄랄랄 하는 것을 갖다 다 종합해서 베드로가 통역해 준 거예요. 그게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할꼬? 또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에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연고인고 사도행전 2장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인데 각계국의 외국어로 말하네. 사투리 정도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어로 말하네. 유럽어로 말하네. 각국에서 왔거든요. 하나 그렇게 해서 마음이 쨈 열린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열린 것은 그것을 통역한 베드로가 통역 한 그것으로 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22절에는 이 짧은 구절에서 방언의 역할, 신원의 역할을 양분해서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잘 대비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은 믿는 이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그렇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 방언어로 말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이에요. 바다가 갈라지면서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불신자, 모세를 믿지 않는. 녹았을까요? 많이 녹았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뒤를 바싹 쫓아오는 바로의 준마들은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은 너희들은 내 손에 죽어야 된다 이거야. 아니면 우리나라에 노예로 다시 복귀해야 된다 이거야. 그 믿지 않는 거거든요. 바다가 갈라지든 뭐. 방언이 나오든 방언의 기적이 있든 없든 바로의 준마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많다니까요. 바로의 준마, 그러니까 바로의 준마를 타고 있는 그런 이집트인과 같은 불신자들, 아예 작정을 놓고 불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다가 좀 갈라져 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의 방언이 나타난 거예요. 좀 마음 좀 열라고.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너희 마음도 좀 갈라지라고. 그래서 방언의 기적은요, 불신자들. 정말 악독하고 바로의 마음과 같이 강팍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열라고 그거를 주신 겁니다. 저는 개 중에 그 홍해의 물에 엎어지면서 많은, 뭐야, 적지 않는 누구야. 바로의 주말에 탔던 이집트인들이 후회했을 거라 봐요. 어쩐지 나도 좀 불안불안했는데 하도 바로가 가라고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가라고 그러니까 갔는데 아니다 다를까 이 모양이 꿀이구나. 이미 늦었죠. 홍해가 갈라진 거고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군인들은 이 지휘관을 따라야 되거든.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줄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바로를 따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잘못 자기를 부인했죠. 그러나 그걸 보고 마음이 조금은 녹았을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녹았지 못했어요. 그런지 결국은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집트 백성들은 많이 녹았을 거예요. 하지만 미안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많이 녹았을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러나 시간이 가면 또 목이 굳어져. 그래서 또 안 믿게 돼요. 광야에서도 얼마나 안 믿는 흔적들을 많이 나타냅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방언에 기적, 홍해 갈라지는 기적 해도요. 결국은 안 믿고 광야에서 멸망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은 이 방언이라는 기적, 이걸 통해서 그래도 몇 사람 건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이.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의 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건 뭐 이렇게 다른 해설서에는 없을 거예요. 아무 내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직 못 찾아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 댓글 달아주십시오. 근데 지금까지 저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뿐입니다. 얼마든지 비난해 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는 아무것도. 저는 사역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비난하십시오. 근데 신원은 믿지 않는 자들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야, 여기서 베드로의 신원, 베드로의 통역을 갖다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베드로가 말했을 때 다 아멘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저희가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에는 믿지 않았지만 지금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이러한 방언의 기적을 보고 마음이 녹아 이제 막 믿어 들어가는 초신자로서 이제 막 믿으려고 하는 저희가 마음에 찔렀다는 것은 이미 분배가 됐다는 거예요. 찔렀다는 것은 이미 말씀의 씨앗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찔렀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믿는 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얕지만, 초신자지만, 또 뭐가 뭔지 모르는 이지만, 바울도 자기가 뭐가 뭔지 모르게 주여라 불렀어요. 그 다메섹상에서 이미 주여로서 믿는 자가 된 거야. 그래서 신원이 이토록 중요한 거야. 방언 통역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자, 조금 어렵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23절 들어가면서 또 설명할게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있는데 다른 언어 방언입니다. 다른 언어 즉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이 집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잘 봅시다. 한 절 한 절.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가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교회는 믿는 이들이 모이는 무리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요. 근데 이 집회 중에 이거는 집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교회. 다른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 중에도 좀 타부시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또 모르는 사람도 있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교회 집회 장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교회는 그거 확인하고 집회 장소에 내보냅니까? 그러면 너무 교회가 이상한 거죠. 활짝 열려 이방인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 활짝 열려 있는 게 교회죠. 안에 들어와서 소란만 안 피운다면 얼마든지 앉을 수 있고 얼마든지 끝까지 앉을 수 있는 게 교회죠. 그렇죠? 그러한 현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어쩌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이 들어왔는데 기도 집회였어요. 근데 기도 집회였는데 다 방언하고 통역이 없어. 여기서는 특별히 기도 집회를 하면 예를 들면 다 맞을 것 같아요. 기도인데 방언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다 방언만 해. 그러면 이게 뭐 우리 잘못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사람도 약간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특별히 믿지 않는 이방인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요. 기도 집회라 하더라도 거기에 통역이 있다고 칩시다. 즉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기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딱 앉아서 이상한 무슨 말 하는 거지 하는데 거기에 통역하고 자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양심을 만지고 사람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는 또 해결책을 말하는 기도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감동받지 않겠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상하게 랄랄랄라 따따따따 해가지고 막 미친 사람들이 왔더니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이 나에게 있어서 표적이 되었다. 나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다. 한다면은 이 사람은 그 앞에 방언까지도 좋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이상한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진 않았을까? 이런 말을 통역하는, 이러한 말과 어울리는, 내가 이해하는 말과 어울리는 그런 외구는 아닐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방언 말하는 것은 반드시 통역이 뒤따라야 돼요. 근데 24절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신원하고 있는데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다.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한 거죠. 이거는 좀 극단적인 겁니다. 방언이 없어. 신원을
것만 하고 있다면, 아까는 방언 플러스 제가 신원을 했죠. 그렇다더라도 그 신원이 그 사람을 강타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진다면, 뭐라 그러나, 앞에 방언까지도 좋게 보지 않겠는데, 여기서는 방언을 뺐어요. 빼고 모든 사람이 신원하고 있는데,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는 모든 사람이 가채받고 모든 사람이 판단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설명이죠.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정말, 아,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이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가책을 받거나 그냥 권면을 받거나 판단을 받을 때,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은 나의 사생활을 모를 텐데 이렇게 할까? 아,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집회의 중점으로 보았을 때 이해가 선명해질 겁니다. 그렇죠? 지금 교회의 집회, 즉 19절의 연장입니다. 24절은요. 24절까지. 그래서 25절에 그의 마음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 내가 일이 해결 안 되는 것은 이것을 회개하자. 이걸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쓴 것이 드러나게 돼요. 거의 이것도 기적이죠. 그리하여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고 선포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을 때 어떻게 그렇게 기적적으로 나의 상황을 알고 나의 필요한 말을 이렇게 공급하고 말해내는가? 이건 뭔가 다르다.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보지 않겠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집회 때에는 방언하는 것을 정말 지나치지 않기를 이 20절부터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초신자들, 아, 초신자. 또 믿지 않냐는 들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그 집회소 안으로,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통역을 하다. 방언만 일변도로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26절까지 좀 왜냐면 형제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모임의 집회를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각 사람이 찬송시를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계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 방언을 가지고 있고 토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근데 그 전에 구절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하는 말을 했었죠. 몇 절이죠, 그게? 15절이죠. 네. 영으로 찾아. 15절, 16절. 그렇게 해야 해. 네, 그것보다 좀더한 단계 이렇게 업데이트된 설명이에요. 영으로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면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방언의 비율이 높을 수가 있어요. 어떤 기도 집회 가니까 그 단체에서 방언에서 90% 이상이 방언 기도고 10%도 안 돼. 알아들을 수. 그러면 짜증납니다. 방언을 싫어하는 사람, 방언을 모르는 사람, 또는 초신자들, 또는 이방인들이 왔을 때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도취에 기분 좋아하겠죠.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뭐 건축하려는 생각도 없죠. 들으려는 생각도 없죠.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너 방언 갖고 있는 거 알아? 방언 인사인 거 알아? 가지고 있으며 가지고 있으며 가지고 있으며 가지고 있으며 다 있어. 그거 자랑하려고 하지 마. 다 있는. 또 그거 하나님께로 봤던 거 알아. 하지만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 오늘은 제가 너무 넘어가는 것 같네요. 제가 12시까지만
오늘 중으로 이걸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12시가 돼가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그게 도대체 어떤 거냐. 아무튼간에 건축을 위하여 합시다. 제가 25절까지 한 걸로 합시다. 뭐다 잘라도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25절까지, 26절은 사실 이어지거든요. 27, 28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26절의 설명은 제가 오늘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벌써 밤 12시가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자제하고요. 빨리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